어디가? 아 공항. 누구시나? 어 우리 할머니. 야 설마 그 위대한 니고라 이스모일로바 할머니? 맞아 우리 할머니. 근데 카더라 이 할머니 오는데 안 반갑나? 표정이. 사실 좋은 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시는 거거든. 응? 어디가? 암이래. 암이라고. 그럼 진짜 걱정되겠다. 당장 검사 받아봐야 되는데. 위독하신 건 아니겠지? 야, 야 괜찮아. 야, 걱정 마. 왜? 정밀의학이라고 들어봤어?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꼭 맞는 맞춤형 진료라고 보면 돼.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정밀의학으로 꽤 유명하다고 들었어. 그래서 뭐 그 위대하신 니고라 이스모일로바 할머니도 아마 괜찮으실 거야. 진짜? 다행이다. 응, 당연하지. 그래, 괜찮을 거야. 맞아, 맞아. 지금까지 환자들은 암을 진단받으면 그 암에 대해 정립되어 있는 표준치료법 중 한 가지를 골라 치료를 받았습니다. 여기에 정밀의학을 대입하면 각 환자 개인 특성에 꼭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집니다. 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가 질병의 치료에서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입니다. 정밀의학에서 고려하는 개인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. 간단한 진료로 알 수 있는 환자의 생활습관부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정보까지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서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기존 암 치료와 정밀의학을 통한 암 치료를 쉽게 비교하자면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꼼꼼히 사이즈를 재서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 옷을 입으시면 맵시도 나고 활동하기도 편하시겠죠. 이처럼 정밀의학을 통한 맞춤 치료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아직 진료 현장에서 정밀의학을 100%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 세밀하게 발전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정밀의학을 통한 맞춤 치료제가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암에 정밀의학을 대입하면 각 환자 개개인 특성에 꼭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집니다. 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가 질병의 치료에서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. 정밀의학을 통한 맞춤 의료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 세밀하게 발전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정밀의학을 통한 맞춤 치료가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